그리고 박정아 갑니다. 들어갑니다. 박정아 선수가 사실 플로터 서브를 때리는 선수인데 지금은 스파이크 서브도 아닌 플로터 서브도 아닌 그 중간에 서브를 넣고 있기 때문에 구질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. 19대 14. 박정아 강한 서브 안쪽에 꽂힙니다. 이정철 감독 입장에서는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. 대각선 쪽으로 다시 한번 서브 득점. 들어갔어요. 터집니다. 그렇죠. 일종의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. 14대 13 서브에이스 박정아입니다. 10대 10 동점. 흔들립니다. 서브에이스 박정아. 박정아 선수가 너무 잘 때린 거예요. 예. 박정아 오늘 경기 서브에이스 두 개째. 이번엔 조금 더 짧게 또 한 번 떨굽니다. 서브에이스 세 개째를 보여주고 있는 박정아입니다. 13대 10 석점. 조금 더 길게 서브에이스 박정아. 야, 이 정도면 서브에서 크레이지 모드에 장착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오늘 서브로 4득점의 박정아입니다. 받아보면 받아볼 테면 받아보라는 그런 정도의 야심찬 서브였죠.